자, 이제 non-linear equation을 한번 풀어봅시다. non-linear equation을 푸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 sci-fi reference manual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non-linear equation이라고 하면 큰 의미에서 non-linear optimization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non-linear equation의 루트를 찾는 거. 그러한 루틴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몇 개의 알고리즘을 다뤄볼까 해요. 그리고 그 많이 쓰는 브렌트 알고리즘이나 좀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뉴메리컬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책들을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그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사이파이 루틴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스칼라 펑션 같은 경우, 스칼라 펑션이라면 어떤 값이 들어가서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는 그런 펑션이죠. 제일 많이 쓰는 게이 브렌트 알고리즘인데, 그 브렌트 알고리즘은 뭐 하나의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아니고요. 여러 개의 좋은 그 아이디어들이 그 컴바인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이 F라는 게그 우리가 루트를 찾고 싶은 함수이고, A하고 B가 바운드를 설정을 하는데 그 루트가 이 바운드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FA하고 FB의 부호는 달라야겠죠. 그래야 그 사이에 루트가 있다는 게 개런티가 될 테니까. 브렌트 H는 뭐 조금 다른 인터폴레이션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고, 리더 이건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요. 그다음 바이섹션 메서드로 찾는 게이 바이섹트인데, 이거랑 뉴튼 방법, 그다음에 픽스드 포인트 방법, 요세 개를 따라가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브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를 이렇게 디파인 했어요. x3승 빼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함수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루트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3개를 전부 찾아줄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사실은 모든 루트 파인딩 알고리즘은 우리가 루트가 어느 근방에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작동을 합니다. 자, 한줄한줄 따라가 보면, 일단 이거는 그리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사용할 게 브렌트 Q하고 뉴턴 방법인데, 이 sci-fi optimize 패키지 안에 있는 브렌트 Q하고 뉴턴 방법을 임포트를 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브렌트 Q를 세 번을 콜을 했는데, 이 각각 구간이 다릅니다. F, 마이너스 3, 0.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니, 이 fx의 루트를 찾는데 마이너스 3이랑 0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면 여기고 마이너스 0이면 여기죠. 이 사이에 있는 루트를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 사이 그 루트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걸 찾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0하고 1 사이, 0이랑 1 사이 찾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3 사이. 그래서 우리가 대략 루트가 어느 근방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우리가 그 루트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 자체에 대해서 좀그 알고 있어야 해요. 모든 경우에. 좀더 자유도가 높은 거는 뉴튼 방법인데, 이거는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니셜 포인트 한 점에서 출발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찾아, 또는 기울기를 따라가면서 접선을 따라가면서 점점점점 루트에 접근해 가는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3에서 출발을 했으면 얘는 이 점에 다다르겠죠. 나중에 뉴턴 방법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0에서 출발했으면 여기 다다르고, 3에서 출발했으면 여기 다다르게 되네요. 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브렌트 방법은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루트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줘요. 근데
뉴턴은 이 기울기의 마법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멀티디멘셔널 펑션 같은 경우 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루트, 앱솔브 이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고요. 그 다음에 브로이든, 뭐 브로이든 2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문제가 클 경우 뉴턴 크릴롭 그 다음에 앤더슨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멀티디멘셔널 펑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는데 맨 끝에 잠깐 그 기본적인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아이디어를 보기는 할 겁니다. 자, 이건 쓰는 방법인데 자, 루트하고 앱솔브만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이러한 복잡한 함수기는 해요. 자, 일단 이 X가 이제는 어레이로 들어가요. 어레이로 들어가서 어떤 값을 주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멀티디멘전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루트를 찾는데 여기 튜플이 들어가서 0.5, 0.5죠.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니셜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가는데 원소가 두 개짜리인 어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니셜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f를 찾아봐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그막 돌다가 이제 멈추게 되고 소울이라는 리턴 값을 그 뱉어내게 되는데 소울이라는 리턴 값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엔트리가 많아요. 물론 메시지도 봐야 되겠고 한데 우리가 솔루션만 딱 얻고 싶다면 맨 마지막 요 칸만 보면 됩니다. 이걸 바로 얻고 싶다면 soul.x를 콜을 하면 이 솔루션의 어레이가 바로 얻어져요.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구글 콜앱으로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루트랑 앱솔브 두 개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 전에 루트랑 앱솔브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 루트를 찾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매뉴얼 페이지를 봐야겠죠? 자, 일단 앱솔브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좀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하니까 또안 보이네. 자, 앱솔브를 보면 아까 링크한 매뉴얼 페이지예요. 보면은 이걸 사용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쭉 적혀 있는데 F는 이제 펑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레이 형태의 이니셜 포인트가 들어가고 뭐 아규먼트는 지정할 수 있고 등등이 적혀져 있죠. 자, 디폴트로 그 어레이 형태의 솔루션이 나와요. 물론 성공하면 나오겠죠. 저기 보면은 이 앱솔브라는 거는 민팩의 어떤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의 래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루트는 언제 한번 봅시다. 루트는 또 여기 있네요. 루트는 앱솔브보다 좀더 제너럴한 건데 이 어떻게 풀지 메서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서드를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디폴트는 메뉴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역시 민팩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옵션을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 루트랑 앱솔브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웃풋에 좀 차이가 있어요. 디폴트 아웃풋에 차이가 있어요. 가서 살펴보면 자, 임포트를 하고 실행을 하고 0.5, 0.5에서 시작을 해서 풀어봐라 하면은 이러한 그 아웃풋이 나오죠. 이게 소울입니다. 여기 펑션을 얼마나 콜을 했는가 나오고 이제 컨버지 했으면 이게 컨버지 했다고 나오겠죠.
그리고 x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답만 보려면 얘는 지우고 이렇게 하면 답만 나오겠죠. 그렇죠? fsolve로 풀었을 경우에는 물론 똑같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바로 아웃풋이 array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솔루션의 그 정보들이 어떻게 컨버지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고, fsolve는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냥 답만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아웃풋을 전부 다 뱉어내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매뉴얼 필요하면 매뉴얼에 가서 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루트나 fsolve나 함수와 이니셜 포인트만 줌으로써 솔루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솔루션 찾는 기본적인 알고리즘 몇 가지를 볼 텐데요. 가장 단순한 게 릴렉세이션 메소드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릴렉세이션 메소드는 뭐냐면 그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그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푸는 겁니다. x는 fx.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어떤 임의의 x 값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럼 그걸 fx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뭔가 값을 주겠죠. 그걸 다음번에 트라이할 x에 넣고 또 fx를 구해보고, 그럼 fx가 뭐가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컨버지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릴렉세이션 메서드의 기본 아이디어고, 또 다른 말로는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이라고도 해요. 자, 다음에 알고리즘을 한번 보죠. 여기서 풀고 싶은 문제는 x는 e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타입의 이퀘이션이에요. 모든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x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바꿔서 x는 fx 꼴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푸느냐? 자, 먼저 시작점을 정해야 돼요. 어디서 시작을 할지. 여기서는 1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에서 시작을 하고 10번을 이터레이트 하겠다고 설정을 한 거죠. 물론 이걸 그 되게 제대로 하려면 어떤 컨버전 크라이테리언을 정해서 그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게 해야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아이디어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자, 요 방정식에서 처음에 이제 집어넣을 x 값이 이거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다음 x 값을 만들고 프린트 한번 해주고 돌아가서 그 값을 또 넣고 다음 x 값을 만들고 돌아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다 보면 컨버지가 돼요. 이게 바로 릴렉세이션 메서드고,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이라는 의미가 바로 픽스드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 이터레이트를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 픽스드 포인트에 다다르면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그게 바로 x가 나오겠죠. 그게 픽스드 포인트의 의미예요. 자, 앞선 예에서는 이게 되게 잘 작동을 했는데 진짜 모든 경우에 잘 작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해요. 여러분이 어떤 뭐 알고리즘을 적용하기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멀티플 솔루션이 있을 때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출발점을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어느 근방에 있겠거니 하는 아이디어가 이것도 역시나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돌아가서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다음에 트리키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방정식이 바로 요거예요. x는 익스포네셜 1 빼기 x제곱. 이거를 x는 0.5에서 출발해서 풀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살짝 바꾸면 x는 스퀘어루트 1마이너스 로그 x 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fx를 인버전을 해서 쓴 거죠. 여기다 로그를 취하고 x제곱 넘기고 로그 x 넘기고 스퀘어루트를 취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두 문제를 앞에서 본 예, 이 예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은 한 5분 정도 잡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이 동영상은 스탑을 해야겠죠? 자, 다 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앞에 그요두 개를 하다 보면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이퀘이션인데 아주 동등한 이퀘이션인데 하나는 풀리고 하나는 안 풀려요. 왜 그럴까 하는 게이 페이지의 핵심인데,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푼걸 확인하기 위해서 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x는 exponential 1 빼기 x제곱을 푼 거예요. 10번 이터레이션에서 처음에 초기 값을 0.5로 놨고 그렇게 계속 돌린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x 값을 어펜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린 건데, 자, 보면은 안타깝게도 얘는 오실레이션을 합니다. 컨버지를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끝없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걸 100번으로 한다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약간 바꿔서 x는 스퀘어루트 오브 1 빼기 로그 x 형태로 바꿨을 때, 이때는 놀랍게도 0.5에서 출발하면 컨버지를 해요. 문제는 두 개가 똑같은 문제란 말이죠, 사실. 쓴게 다를 거 다르다 뿐이지. 어떻게 해서 하나는 컨버지하고 하나는 컨버지 안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의 이니셜 포인트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픽스드 포인트 충분히 가깝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픽스드 포인트가 X스타라고 했을 때 X가 그 근방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다음 포인트는 이 X 값에서 출발해서 다음 포인트는 X 프라임이 될 텐데, 그렇죠? 이때 f(x)를 X스타 뭐 충분히 가깝게 있을 테니까 근방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적히고, 뭐 2차항은 일단 생각을 하지 맙시다. 충분히 가깝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걸 넘겨줘서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fx 프라임은 픽스드 포인트니까 x 프라임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일로 넘겨서 x 프라임, x 프라임 빼기 x 스타가 될 거고, 이건 x 스타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요게 되겠죠. 이걸 살펴보면 어떤 트루 솔루션이 있을 때, 어떤 픽스드 포인트가 있을 때, 현 위치, 시작하는 현 위치에서 거리와 그 다음에 다음번 이터레이션에서 얻은 포인트가 그 트루 솔루션에서 멀어져 있는 거리, 그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때 스케일링 팩터는 f 프라임 x 스타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f 프라임 스케일링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 이터레이션을 반복함에 따라서 이게 가까워지지가 않고 계속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컨버지를 하려면 그 다음 포인트가 우리 픽스드 포인트에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f 프라임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픽스드 포인트에서 미분값, 기울기의 관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만 컨버지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컨버지 하진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 컨버지 안 하는 문제를 컨버지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보여준 두 개의 예예요. 자, 이 x는 exponential 1 빼기 x를 제곱을 푸는 문제와 x는 스퀘어루트 1 빼기 로그 x를 푸는 문제. 이두 개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다만 fx가 역함수 형태라는 거죠. 이게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exponential 1 빼기 x 제곱에서 이 f 프라임, fixed point에서 f 프라임을 계산을 해보면 그 픽스드 포인트가 1이죠, 그죠? 1은 익스포넨셜 1 빼기 1 제곱하면 익스포넨셜 0로 돼서 1이니까 픽스드 포인트 1이에요. 1에서 기울기가 여기서는 1보다 큰데 문제를 바꿔놨더니, 역함수를 바꿔놨더니 1보다 작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밑의 경우는 풀리고 위의 경우는 컨버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 역함수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바꿔가지고 역함수를 씀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죠. 픽스드 포인트에서 미분 값을 1보다 작게 만들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역시나 되는 건 아니에요. 인버스가 없는 경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이제 컨버지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컨버지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앞에서 나온 수학을 이용을 해서 좀더 나이스한 그런 컨버전스 크라이테리언 또는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가장 단순하게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만들면 그 거리가 뭐 그러니까 현재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다음번 포인트를 얻었을 때그두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뭐 입실론의 썸그몇 배만큼 뭐어 작아진다. 몇배 안으로 들어온다. 머신 프레시전에 몇배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그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크라이테리언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좀더어그 스마트하게 그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x 값이 이거고요. 다음번 우리 가질 x 값이 x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x 스타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진짜 픽스드 포인트입니다. 그때 거리가 현재는 입실론이고 그 다음에 입실론 프라임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얻은 관계로부터 입실론 프라임은 현재 입실론의 f 프라임 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이퀘이션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여기서 입실론을 소거를 하고 입실론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쓰게 되면 이건 필요 없겠죠. x스타는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그 현재 출발하는 x가 x스타 최종 답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포인트, 다음 포인트, 두 포인트를 안다면 이 true fixed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근사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터미네이션 컨디션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x랑 x 프라임을 직접 비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천천히 다가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f'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이제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구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뭐보다 작으면 멈춰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f'을 쉽게 구하기가 힘들다. 그때는 그 디스크리트 버전의 f'을 사용해서 그 다음과 같이 또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3개가 필요해요. 위에는 2개만 필요했고 하나가 더 필요한 이유는 이제 f'을 또 근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 3포인트를 가지고 f'을 이밸류에이트 하지 않고 쓸수 있는 경우는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그때 이걸 사용해서 그 터미네이션 컨디션 또는 컨버전스 크라이테리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앞에 두 슬라이드를 이해가 잘 안 됐으면 다시 가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게 보통 수업을 할 때는 내가 5분에서 10분 정도, 10분 정도 줬던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건 요 방정식을 풀으라는 건데 M은 tangent hyperbolic T분의 M. T는 temperature예요. temperature고 M은 magnetization per spin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열역학 또는 통계물리를 배우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배우는 책 끝부분에 가면 이직 모델이 나올 거예요. 페로맥네티즘, 파라마그네티즘, 페이즈 트랜지션 같은 게 나올 텐데 거기서 민필드 솔루션입니다. 이 이퀘이전을 accuracy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두고 그렇단 말은 아까 그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아지면 끝내라는 얘기죠. 한번 fixed point iteration을 통해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플러스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짜보도록 합니다. 다 짰으면 다음에 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건 뭐 numpy 임포트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또 그 matplotlib를 임포트를 한 거고 자 0에서 2까지 났어요. 그래서 tmax는 2로 뒀고요. 포인트는 1000개 1000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accuracy 세팅을 했고 자 temperature를 이제 0.01부터 0이면은 그 divide by 0 문제가 생기니까 피해야겠죠. 그래서 0.01부터 tmax까지 1000개를 샘플링을 했고요. 등간격으로 그리고 매그네티제이션 어레이를 만들어 놨고 데이터가 이제 1000개인 걸 아니까 그러고 나서 각 템퍼러처에 대해서 그 방정식을 풀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값을 놔야 될 텐데 초기값은 1로 놨습니다. M의 초기값은 1로 놓고 그 에러도 충분히 크게 초기값은 1.0으로 놨어요. 그래서 에러가 accuracy보다 큰 한 계속 반복을 해라. 이 에러가 accuracy보다 작아지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fixed point iteration으로 이 방정식을 푸는 부분이죠. 자, m1, m2는 뭐 tangent hyperbolic, m1.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fixed point iteration을 할 때 이제 다음번 솔루션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번 솔루션이 M1이 되고 현재 솔루션이 M2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나온 그 프라임을 사용하는 거죠. 그 탄젠트 하이퍼블릭 미분하면 이제 그 뭔가 나올 테니까 그쵸? 코사인 하이퍼블릭 제곱 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나온 그 과정을 통해서 에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에러가 어떤 여러분이 설정한 accuracy보다 작아지면 빠져나와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여 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지금 이퀘이션 형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죠? x는 탄젠트 x 꼴을 푸는 거죠. 그죠? 탄젠트 x 나누기 t 이걸 푸는 건데 꼴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거의 그 fx의 그 디리버티브를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디리버티브를 사용해서 또 에러를 측정할 수가 있었고 그 에러가 어느 이하에 가면 이제 이터레이션을 끝내라 그런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쉽게 f'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막 discrete 데이터만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3 포인트로부터 에러를 측정하는 방법이 또 앞에 나왔었죠. 그거를 써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의 그 엑서사이즈를 하나 다뤄봤습니다.